음악 하시는 분들이 같이 왔죠. 네, 장르가 골고루 다 있어요. 저는 대중가요를 하죠. 작곡가도 있고, 국악인도 있고, 연주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2박 3일 동안 여기서 힐링을 하고, 오늘 이제 마지막 과제가 있습니다. 팀별 게임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그거 작품 사진처럼 무슨 의미가 담긴 사진 한 작품씩 출점하기로 해서, 그래서 이제 사진 찍으러 나왔고요. 뒤에는 보리밭입니다. 보리밭이고 여기는 강원도 홍천인데요. 너무너무 좋아요. 서울에서 잠실에서 1시간 반밖에 안 걸렸습니다. 우리 아침 10시에 잠실에서 출발했는데요. 종합운동장에서. 근데 일단은 코가 샤합니다. 왜냐고요? 공기가 너무 좋아서 콧구멍이 빵 뚫리죠? 그래서 공해가 왔기 때문에 너무 상쾌한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쉽네요. 2박 3일? 근데 음악하는 사람들은 금방 또 친해지잖아요. 같은 음악을 하기 때문에 공감대도 빨리 이루고 친해지고, 그래서 저희는 좀 아쉽다. 2박 3일이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와서 보니 3박 4일도 좋겠다라는 아쉬움들이 있네요. 다 즐겁게 힐링했다는 얘기했죠. 이렇게 뱅글처럼. 그리고 수파도 잘 되어 있고 프로그램도 잘 하셔서 무리하지 않고, 어제 이제 산림욕 하러 가는 거 숲 테라피스 이제 거기 숲 체험하는 것도 찍었는데요. 나중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홍천에서 박수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저희는 오늘 한양으로 갑니다. 오늘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